나이스! 아, 나이스 파! 샷! 굿샷!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릭 브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기 작년에 이제 계속 치던 힐드로사의 CC에 여기가 이제 다른 데보다 한 10타 더 나오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90대를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0대를 치면 이제 완전히 이제 90대 인증 그런 스코어를 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타 깨기 되게 힘든 구장인데 여기서 한번 100타 깨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의 라운드 동반자 예, 지니님입니다. 치신지는 한 1년 정도 되셨고 90대 왔다 갔다 하시는 여성 골퍼. 예. 아, 오늘 즐겁게 명란 골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터뷰 잠깐. 오늘의 각오 어떻습니까? 라벨을 찍고 오겠습니다. 아,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 여기가 10타 이상 나오는 데지만 라벨을 찍겠다. 그런 말. 그리고 어저께 그 홀인원 했다면서 진짜. 네. 와, 어떻게 기분이 어땠어요? 얼쩡했습니다. 예, 데릭브로 첫 홀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부터 잡아 당겨가지고 예, 나무에 맞고 다시 되돌아온 골프볼 예, 주워서 예, 첫 홀부터 몰리건 예, 첫 홀부터 헤매고 있네요. 예, 오늘 조인 골프 예, 동호회 조인 골프 예, 다시 한번 티샷 예,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예, 지니님 예, 천재 골퍼 골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6개월, 7개월 되셨는데 보기 플레이를 하시는 예, 이날도 샷, 잘 들어갔다. 좀 어려운 코스 힐드로사이 CC 어려운 코스인데도 96타를 치시는 천재 골퍼와 함께 라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간 것 같다. 아, 팝볼 맞아가지고 분들과 조인 골프 첫 홀 시작하였습니다. 벙커로 들어간 세컨샷 다시 올리는 지니님 예, 커가지고 그린 오바됐죠. 예, 데릭 브로 퍼팅 예, 긴 퍼팅 예,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분이 지니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가 6-7개월 되셨는데 연습을 첫 번째는 연습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레슨을 받으면서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필라테스를 항상 와, 받으시면서 또박또박 잘 치네. 몸의 발란스 그 다음에 또 하체 근력 상체 발란스 굿샷! 이런 밸런스가 그렇지. 굉장히 좋고 완전 잘 쳤어. 또 기초 체력이 되시고 또 한 가지 이분의 장점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많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하면서 치시는데도 얘기를 하면서 치시는데도 이 볼 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볼에 집중해서 또 가볍게 스윙을 하시고 초보 골퍼가 아니라 굉장히 노련한 골퍼처럼 이렇게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어려운 코스인데 잔디 좋고 오늘 어저께 비가 새벽에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선선하니 좋습니다. 예, 가을 날씨 같고 자 100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브로 파이팅. 예, 저는 100타 못 깼고요. 예. 샷. 저분도 가끔 나이소. 100타를 치고 90대 치시는 분이신데 치시네. 거의 보기 플레이 90대를 치시는 지니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초보 골퍼들은 연습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첫 라운딩 하실 때 90대를 치시고 그 90대 타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80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어프로치 연습이나 퍼팅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초보 골퍼들한테 스코어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땐 저도 90대 이렇게 쳤었던 것 같아요. 골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레슨 받으면서 또 라운딩도 자주 가고 하니까 예. 자 진이님 샷 또 예. 드라이버도 똑바로 일자로 잘 가시고 드라이버 거리는 한 130 정도 나가신다고 하시고 우드도 한 130 정도 예, 그 정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보통 저기 몇 미터 나가? 드라이버? 드라이버 잘 우드는 140, 150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드라이버는 110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한 150 나가지 않아 드라이버도? 드라이버 그냥 조금 헤매고 있어 오늘은 모르겠네 원래 우드를 붙이고 드라이버를 붙였는데 좀 바꿨어요 예, 데릭 브로 벙커샷. 아이고, 탑볼. 아우, 탑볼 맞아가지고 그대로 그린 쪽으로 오바 굴러서 오바되는 볼. 예. 벙커 정리 잘 해주고요. 자, 어프로치 잘 나이스. 띄었습니다. 나이스. 데릭 브로 어프로치. 어프로치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디봇 정리 잘 해주고요 자 한 8m 정도 10m 정도 나이스 되는 포. 거리 좋다. 예 정확하게 퍼팅 감각도 좋고요 예 진이님 예 데릭 브로 드라이버 샷 또 쓸려 맞으면서 좀 짧게 드라이버 샷도 안전한 쪽으로 넓은 쪽으로 쳐 보냈고요 자 이것도 열려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날아갔죠 대립부로 샷 예, 세컨샷 거의 비슷한 위치였는데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아 계속 한번 탑볼 치면 계속 자 나이스, 탑볼 나이스 맞더라고요 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같이 치시는 분들은 이제 보기 플레이 80대 이렇게 치시는 또 동호회분들이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자 퍼팅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오케이. 그렇고 야, 퍼팅 잘하시네 에이밍을 잘 서줘야 됩니다 짧은 퍼팅도 놓치고 예. 자 파3 어려운 홀인데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데 아 그대로 해저드 의식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냥 해저드로 빠지는 볼 자 파3에서 참 스코어를 줄여야 되는데 호수의 물고기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와, 백로도 있고요. 자연 그대로의 필드로 쌓인 곳입니다. 자, 해저드. 야, 물고기가 엄청 많네. 예, 해저드 서드샷. 어프로치 또 짧아요. 백로. 예, 경치 감상을 살짝 하고 다시 퍼팅. 또 땡기면서 또 짧게 돌면서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쎘어 아 너무 팔을 의식해가지고 세게 쳐가지고 지나갔네요 예, 예 아이언 티샷 해봤습니다 대립으로 자 에임 괜찮아요? 예 초보분들은 에이밍을 잘 서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클럽으로 딱 거리 방향을 정확히 잰 다음에 잘 왔네요 잘 왔어 그 자리에서 서서 예, 에이밍을 정확히 해서 샷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이님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신경을 쓰면서 초보지만 예, 잘 치고 있죠 예.
코치 또 아웃인으로 치면서 또 조금 땡긴 것 같습니다. 예. 진예님 약간 언덕에서 나이스온 오는 됐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예, 대립으로 먼 거리. 자 이건 뭐 그냥 붙여야 되는데 예 한 1.5m 거리. 예, 버팅 성공했고 오케이. 아, 살짝 나왔네요. 또 티샷. 자 160m 티샷인데 4번으로 친 것 같습니다. 예. 예, 진희님도 예, 나이스 온 예, 굿샷입니다. 예, 거리 짧아가지고 어프로치 했는데 아, 요것도 짧으네요. 아, 좀 길게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르막 라이나 내리막 라이나 요 거리 조절이 나이스, 하기가 아, 되게 쉽지 않고 다시 어프로치 아, 조금 길었습니다. 예. 나이스 버디! 진희님 되게 먼 거리. 아, 조금 깜리. 짧았습니다. 예. 마크 이건 쳐야 돼. 약간 내리막 의식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버디 퍼스를 예. 들어가면 파 조금 한 1.5m 나이스 예, 2m 3m 정도 성공시키는 또 우리 형님. 자 한 7m 되는 퍼팅. 예. 아. 나는 때리는 스타일이야. 예, 저는 아, 오케이죠. 오케이. 예, 원 안에 들어가서 오케이. 나이스인. 아 요거 조금 또 라이를 안 봐도 되는데. 자 파퍼팅 진희님. 나이스 나이스 파 굿샷입니다. 예 좋아하네요. 자 여기가 잘 맞네. 어 여기가 잘 맞네. 오. 근데 또박또박 잘 가. 어. 어 그러니까. 자 여기가 어려운 홀이야 또 여기가 좁아 또. 자 어려운 홀 예 직선으로 잘 갔습니다. 약간 이것도 오른쪽 봤죠. 예. 에임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항상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자기 클럽으로 방향을 딱 보고 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도 페어웨이 그러니까, 자 우드샷 잘 쳤고요. 세컨샷 많이 갔어. 많이 굴러서. 아 잔디가 예술이다. 자 다시 세 번째 샷. 예 가운데 쪽으로 잘 갔습니다. 예. 아 뒷땅 오리오. 아 내리 찍네요. 이건 또 이것도 또 짧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나이에서 나이스 나이스 온. 어 짧은 건 벙커. 자 벙커 저 너머에 깃대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띄워갖고 넘겨야 되는데 이게 초보한테는 조금 부담이죠. 예. 역시 오른쪽으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방향은 정확히 섰어. 근데 이 벙커를 피해 넘겨야지 생각에 오른쪽으로 치는 거지. 아, 근데 몸이 심리적으로 약간, 어, 그러면서 약간 오른 열리면서 치는 거야. 그냥 자신 있게 그냥 해야 되는데 짧았으니까 빠졌었을 수도. 예, 어프로치 네 번째 샷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아, 짧은 거리 어프로치. 아, 요거를 또 놓치는 진희님. 예, 한 15m 정도 퍼팅. 그냥 때리면서 살짝 또 지나가는 볼. 아, 그린이 전반적으로 이날 되게 어려운 데 꽂혀 있어가지고. 아우, 들어갔습니다. 더블 한 것 같습니다. 집어 넣어가지고. 투퍼트 해가지고. 전반 마지막 굉장히 어려운 홀입니다. 아 그대로 잡아 당겨가지고 또 옆홀로 들어가는 해저드. 예. 오 마이 갓이 나왔습니다. 예. 살았어 살았어. 예,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예. 자 해저드 티샷. 아 세컨샷. 여기는 좁고 약간 S라인이어서 그냥
짧게 150m, 150m, 150m씩 이렇게 짧게 파5 올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굿샷! 이거를 세 번에 올리려거나 뭐 두 번에 올리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진짜 진짜 어려운 곳이라서. 자, 롱 퍼팅 또 길게 내리막 지나가고요. 나이스 퍼! 잘했어! 자, 퍼팅, 롱 퍼팅, 오르막 길게 야, 한 15m 오케이 퍼. 와, 감각이 굉장히 좋은 지인님. 예, 퍼팅감이 좋습니다. 예. 이것도 짧죠. 예. 아, 트리플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퍼! 예. 아, 진짜 좀 쎄가지고 안 들어갔네요. 자, 2부 또 라운딩 계속 영상 편집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해고랑TV였습니다. 안녕.